현재 한 장의 사진이 모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엔 그냥 다정한 연인들의 사진으로 보이는 이 사진의 주인공의 정체는 바로 세계적인 피겨스타 김연아와 우리에게 팬텀싱어로 잘 알려진 파페라 가수 구우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연아와 구우림은 2018 올드스케이트 아이스쇼에서 처음 만났으며 3년간의 교제 끝에 올 10월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둘이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종교활동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참고로 김연아는 세례까지 받은 천주교 신자이고 고우림은 목사 아들로 기독교 신자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이유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김연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알고 보니 고우림님도 5살 연하의 잘생긴 외모에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라는 말에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두 사람의 미래에 축복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두혜지였습니다.